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락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옴니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CJ제일제당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하며 네이처셀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애경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2500선을 앞두고 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반등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가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상당히 온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다가 결국엔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매물들이 좀 출회한 부분이지 사실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늦출 수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지금 12월 하루 한 번 남은 FOMC 회의에서도 빅 스텝 수준으로 좀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G20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정상들의 회담들이 좀 체결되면서 이 또한 좀 경제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경계감도 나름 있었습니다만 신냉전으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결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시장 상승에 있어서 또 중국 시장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움직임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좀 하락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폭은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추종하는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편승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워낙 사업 규모 자체도 크고 좀 확대 범위도 넓기 때문에 새로 또 종목들이 좀 편승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빈살마 왕세자의 방안을 앞두고 또 이재용 회장과 정혜선 회장의 만남도 성사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살펴본다라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UAM 관련된 종목 섹터들은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적 시대가 마무리돼가는 장세에서 성장성으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시티와 UAM 관련된 종목들 섹터를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은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25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흐름이 나빠졌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거 상승이 좀 가파랐죠. 미국 시장도 놓고 보면 장 초반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출발했고요. 그러다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차익 매물이 안 나왔던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은 장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개인들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차익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때 들어왔던 개인들의 매수세는 살짝 들어왔다가 단시간에 들어왔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니까 차익 매물은 계속 나왔죠. 장 끝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익 매물이 근데 강하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이 강세 폭도 장중에는 축소가 됐습니다. 지수 따라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요. 달러가 강세였다가 강세폭이 좀 축소되면서 마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 놓고 봤을 때 흐름이 좀 바뀌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서 이 기술주 중심 하락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상승이 좀 많았던 종목들보다는 상승이 좀 적었던 그리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이 좀 주가가 좀 아래에 있죠.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아래에 있는데 부담 좀 덜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 옴니 시스템을 좀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11월 달에 좀 저점을 좀 다지고 되돌림이 좀 돌아서면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233억에 영업이익 1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내려놓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사우디 사업 투자부와 함께 좀 우리나라 국내 좀 협력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참여 요청도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점이 좀 부각되어서 전일에도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보여줬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별된 흐름들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좀 접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서는 여전히 좀 최근 하락세에 대한 매물대가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좀 스윙 전략으로 조정시 좀 공략해서 단기 상승을 좀 이용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옴니 시스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주로 옴니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네, 이 CJ제일제당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포커스 첫 번째로 맞추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좀 덜 올랐다라는 데 두 번째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CJ제일제당, 뭐 대한통운 제외하고 이 매출액이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는 뭐 기염을 토했는데요. 우선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있는데요. 우선 식품부터 살펴본다라면 식품 원래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좀 더 좋아졌습니다. K-푸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 60% 넘어서서 62%까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3,8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비고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매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 미국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잘 팔리고 있고 중국까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부문은 굉장히 좋은 성장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부분까지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이오도 사업이 다변화되면서 제품이 다변화됐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 원재료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단이 25% 이상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식품과 바이오 두 개의 기둥이 모두 다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주가도 좀 막혀 있었는데 이 지금 자리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 43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번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 전 고점 부근이죠. 한 4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CJ제일제당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덜 오른 점과 좋은 실적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